참돔이야. 그냥 계속 그냥 감어. 그냥 감어. 참질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감어. 그냥 감어. 용왕님 줄 거면 확. 예, 오이도 왔습니다. 오이도 시간 빼왔습니다. 그래 한번 맞춰주시고 그리고 잡으면 힌트 한 번만 해주세요. 타이라바 헤드 80g, 로드는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 파랑도 이게 672인가? 릴은 어제 리뷰한 솔티 스타일 T2 카운터 릴입니다. 0점 맞추고 헤드는 모차르트 헤드 유동식 헤드입니다. 타이라바 헤드 오렌지색 지렁이 끼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리트리브를 뭐 한 3바퀴에서 5바퀴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리트리브 안 하고 바닥에서 조금만 뛰어갖고 들고 다닐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 정도면 반전급이지. 볼락이잖아. 잡았어요? 하늘이 또 쳤을 막시영님인가요? 야, 크, 눈깔만 달린 걸 그거. 척수 안 좋다니까요. 보여주려고 저. 아유. 긴장감 있고 재밌네요. 아 입질이 오니까 그렇지 만 안 오면 하루 종일 입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니까. 깜깜이 낚시야. 깜깜인데 아무튼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다른 것보다 긴장하는데 하늘이 참돔은 그냥 치고 나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입질 오면 리트리브가 릴링을 해줘야 돼. 천천히 계속 그러다가 이제 물고 대가리 휙 돌리고 쭉 뻗쳐나간다고. 그걸 반전이라고 하는데 반전 때는 챔질 뭐 노세가 있고 카게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스프를 꽉 잡고 챔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드랙프리 상태로 그냥 챔질만 하느냐. 내 머리로는 반전이 확실하다 그러면 스프를 꽉 잡고 챔질을 해야 되거든. 저는 정통 타이라바가 아니에요. 야매지 야매. 단인 횟수가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너 70으로 바꿔야 되나 보다. 더블 핸들도 쓸만한데? 어우 지렁이가 변장하네. 와 진짜 어? 예 아이 왜 이래 캐스팅했더니 바닥은 32m 정도라고 하시는데 40m 찍히네요. 41m 광떠? 아 저예요. 어우 야 이거 뭐 거의 사자 후반이야. 아니야 바닥이야 바닥. 잊었네. 어? 목표가 10마리래요. 아우 이거 큰일났다. 광어야? 어. 야 이거 광어다. 땅 때렸어 씨. 나 저 광어인 것 같아. 광어야 광어. 어? 광어 아닌가? 강대 30. 어! 아 빠졌어 씨. 아 씨. 빠졌어. 아 근데 광어였어 분명히. 광어야 광어. 참돔 절대 아니야. 캐런시 형님 원래 머리 올리려고 하는 초보가 사고 치는 법인데 막시 브루스 화이팅. 자, 저 입질이죠? 있어. 참돔이야. 괜찮아. 아우, 드랙 좋다. 아직도 멀었어. 안강표, 아, 드랙 손대고 싶다.
아니 광어가 잠깐만 가만히 된다 그랬지. 어씨 52m에서 안 가킨다. 처음엔 참돔인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 무게는 어때요? 어 무게는 묵직하죠. 어 참돔이네. 막판에 와서 힘쓰네. 어우 야씨 딱 입체만 나와도. 아 이거 절대 작은 건 아니에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절대 작은 건 아닌데 이게 광어인지 참돔인지. 야, 참돔 참돔이야. 자 9m 참돔 올라오나요? 어우 이야 씨 왜 이래. 어우 이 5m 왔어. 이야, 씨, 와, 나왔어, 와, 이야, 육장. 이야, 씨, 아우, 발 아파 죽을 뻔했는데, 그냥. 아유, 이야, 씨. 그러게 말이야. 아우, 요즘에 내 제정신이 아니야. 와, 와, 나한테도 이런 게 걸리네. 63, 4? 64. 자. 와, 대박이다. 안 감기더라고, 여러분. 이거 보셨나? 저러지.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거. 64. 자, 오이도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오이도에서. 예, 예. 그럼요, 실장님. 케네세 형님, 올해 달봉대 대장 어복이 미쳤네. 그러니까, 형님. 와. 날리질 않았었어요, 사실. 물이 중날물 되면서 선장님께서 물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러시고 좀 이따가 투덕투덕 하더니 그냥 어우 올해 제 쇳복이 그냥 제주제 실력이라고는 감히 못하겠고. 오이도 포세이돈 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포세이돈 선장님이세요. 포세이돈으로만 타면 이래네, 내가. 아, 잘 안 날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확 날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예. 뭐냐? 바닥이야? 감겨? 어? 뭐냐? 광어냐? 가지마. 왔어! 브룩스 왔어. 일로. 그렇지. 우리 털복숭이. 집에 가야겠어. 광어 그래. 엠마, 한 10분 랜딩이야. 육자다, 이거. 저기 확인도 할 겸, 지렁이 확인도 할 겸. 내가 한번 걷어줄게. 그래, 엠마. 그거, 손맛이 죽인다니까. 네가 언제 이런 거 잡아보겠니? 아, 좋아, 그래. 그래. 아까 내가 딱 그랬다니까. 육자 오버야, 엠마, 그거. 또 쳤어. 와, 와. 몇 미터? 22. 22? 커서 그래. 얼마예요? 8미터 감겼어. 야, 7자 아니야? 이쯤이면 곡소리 나야 될 텐데. 몇 미터냐? 8. 온다. 올라온다. 쫄지 마. 야, 야, 6자 오바는. 이야 축하한다 짜식. 오짜 준식이 우리 막시형만 쭈구리 되는 건가. 아 어떻게 하냐 화박이. 광어 아니야? 밑걸림이네.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톡 하자마자 빠져있어. 밑걸림인데 막시만 쭈구리네. 이번 게임은 관망으로. 어우, 이야, 좋아요. 사이 좋아요. 줄. 줄. 어우, 이야, 5자 넘겼는데요? 그렇지. 쫄지 마. 채! 좋았어! 그래. 좋아. 그게 바로 반전이야, 자식아. 계속 감어. 너무 많이 끄신 거 아니야? 어 한 클릭만 줘봐. 한 클릭만. 뭐야 이거 무슨 물고기야? 한 번만 줘봐. 참돔은 아닌 거 같은데?
아, 반전 제대로 했는데. 드랩 너무 많이 부러졌어. 아니야, 아니야. 설 걸린 걸 거예요. 야, 반전 멋지겠는데 진짜. 아랫사람 과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달봉님 어복 왜 어복이라니 어른한테 저렇게. 아랫사람 작년하고 너무 다르네요. 그렇지. 한 시간 안 돼갖고 잡은 것 같아요. 한참 랜딩했어. 어복 릴이에요. 솔티 스타일 T2. 따발총 드래그면 끝내주죠? 이거 한 10분 랜딩 한 것 같아. 뭐하나 명님, 난 잡고기 입질도 못 봐. 올해 달봉이 어복이 상타를 치고 있어가지고, 달봉이 출조할 때 같이 가면 무조건 잡는다. 왔죠? 아, 이거 놀래미 같은데? 이미 걸렸어? 아니, 너 놀래미야, 놀래미. 장대 아니면 놀래미에요. 오,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이거 가져갈 껴? 짱이야! 조드름을 보자! 자, 내려가면은 오뎅꽃 해놨으니까 오뎅꽃이 드시고. 시장님 제 거는? 제 거? 말리지는겨? 아, 아, 장대는 말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놀래미 같아 이거. 아, 오늘 손맛은 진짜 대상어종은 한 마리 잡았지만은 놀래미 두 마리 있잖아요 이거. 야, 난 놀래미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볼락이. 오, 이거 볼락 크다 이거. 예. 아니, 호독하고 가만히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오우, 볼락 크다. 고기 좀 잡으셨나요? 또 한 마리 잡고 못 잡았어. 얼마나 큰 거? 빵 못 잡 떨어지는 거? 그거 방생이지 그거. 못 잡았고. 막시어. 막시어. 쭈구리, 넌 오늘 밴드톡 들어가면 죽었어 엄마 오늘. 해경이네. 광어요? 오, 광어다 저거. 오! 사이에도 광어 잘 나와. 조금 얘는 뭐 좀 알려드려요? 아, 또 잡어야. 빠박이는 아예 잡지도 못하는. 네. 아, 짜시. 이 볼락. 저기 뒤에 있네, 뒤에. 응, 지나갔어. 여기 초들에 대광어 꽝 때린다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집중. 봤니, 아저씨? 네? 쇼크리더가 이제 안 걸리더라고, 짜식. 아니, 그건 기본 아니에요. 야, 이게 쭈갑대가 가이드 내경이 넓어. 이거 타이라가 전용대야, 라이트대. 아니, 아무튼 저는 오늘 처음 배운 매듭법에. 하고 한 번도 안 터지잖아요. 고기는. 손님이 지금 터지셨죠, 두 번. 고기는 터졌잖아. 야, 선장님 미쳤어. 야, 막시의 마음이 지금 여기 파라솔 받침대에 구멍이 뚫려 있는 마치 피리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숭숭 뚫렸어. 저를 이렇게 모르시서입니까? 장영수 형님 왜 옷 풀까요, 막시? 끝날 때 다 됐어요. 입질 없어요. 심보를 잘 썼어야지, 자식아. 집에 가면 사장님이 때려치러 그럴 거예요. 어? 그냥 계속 그냥 감어, 그냥 감어. 참질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감어, 그냥 감어. 용왕님 줄 거면 확.
야, 빨리 회수해서 시켜. 지렁이 있나 봐봐. 어, 너 미친 거! 어, 어, 야, 야, 야. 또 온 거 아니야? 뭐가 와요, 아, 도둑, 도둑, 도둑 이질하다고 알았어. 와. 드디어 왔구나, 그러고. 오. 오, 와. 아, 찍찍찍찍 했어. 아. 와우, 실컷 웃었네, 진짜. 아. 웃겨요, 이게! 거저 비싼 줄 알고, 지금! 팔이 떨려요, 팔이! 피싱보이님, 평일날 못 가는 일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여기서. 오늘 털려서 처음 넘은. 아, 예, 안 해봐서. 예, 예, 예. 자, 아이고야. 지켜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딱! 딱 즐거운 만큼 뭐 막시카르로스 저 친구야 뭐 아쉽게 됐지만은 원래 타이라바가 그 손맛 못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 장르가 타이라바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 요즘에 계속 어복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바다 낚시의 따끔한 맛을 오늘 보게 된 거죠. 이제 꽝도 다음 출조를 위한 굉장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녀석 밥 좀 사먹이고 다독이고 또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도 좀 하고 해야 돼서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어떤 장르가 됐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